간다. 아, 땡기네. 가볼게. 장갑은 뭘 써야 되죠? 장갑은 뭘 써야 되나? 아, 장갑을 레전드 써야 됩니까?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뭐 불큐 가야겠구만. 깔끔하네. 게레게레. 아, 오케이. 15억. 20억. 괜히 했나봐. 아니, 그래도 60개 던졌으면 가야 되잖아. 5기로 계속 갈 것인가? 아, 명큐를 던질까, 불큐를 던질까. 그지, 불큐를 하나. 맞겠지. 아, 근데 나 장갑을 굳이 이렇게 좋은 걸 써야 되는 거야? 나 어차피 얻어 쓸수 있을 텐데. 굳이? 굳이? 굳이 오토스테이를 쓸 건데 장갑을 좋은 걸 써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네. 복구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50억 썼지. 유전판다고 치고, 뭐 50억인데, 구매 가격 80억. 답은 하나다. 답은 하나뿐이다. 길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 아니죠. 우리 아니지. 내가 원하는 거라고 해야 되겠구만, 걔네. 성령사상님 후원 만원 비버 룰렛 결과는? 후원은 걱정입니다. 먼츠님 쌍크웨어 투 스킬 어떠십니까? 요 정도면은 본전치기 가능한가? 자, 구매 가격을 한 80억 잡아봐. 70억 정도? 75억 정도? 어허, 추업이 있으니까 본전치기까지는 가능해 보여. 그지? 본전치기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여러분 생각은요? 이게 74니까 본전치기까지 될것 같아. 50억 썼으면 78 정도. 근데 블랙큐브가 조금 남았잖아? 요 정도면은 한 6억 빼? 6억 빼면은 70 초반에 팔고 75 정도에 팔면은 본전치긴 하겠네. 결론은 본전인 것 같군. 다행이네. 패망의 길을 걸을 뻔했지만 먼치님의 판단력으로 이걸 살아났습니다잉. 인정합니다. 뭐야. 이 크뎀 나와가지고. 여기 막 쌍크뎀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 나 원래 뭐였지? 7212. 7이... 아, 5이 그거였구나. 5% 2%였지. 3억이. 3억 쓰고 그대로라죠. 3억 쓰고 잃어버렸지, 옵션을.
세 줄 깔끔하네. 근데 옵션이 세줄 너무 깔끔한데, 야. 3억이 6억이 없었구만, 야. 여기서 7% 나오면 일단 그만하자. 하고 있으니 이게 4천까지는 참아 못살것 같은데. 올렸다, 야. 원래 7%에서 2% 올렸어. 9%? 작은 마치 피격시 5% 확률로 데미지 2% 무시까지. 만족하자.